네. 어제 하루 만에 확진자가 900명대, 또 하루 만에 1000명대로 폭증한 이유가 뭔지, 또 이 기세를 멈출 방법은 있는 건지 오늘은 이채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려했던 숫자 1000명을 결국 넘었네요. 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 내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통계인데요. 예. 그저께와 어제 저 이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 2.07% 그리고 2.45%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0시 기준 보시면 2만 4천여 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미 이 어제와 그저께 확진자 수를 넘어서 4%의 확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적은데 확진자는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네. 무증상 감염자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숨은 전파자가 퍼질 대로 퍼졌다 이런 뜻입니다. 환자 증가를 더하기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거든요. 항상 200명에서 300명 되는 거는 600명에서 900명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질병관리청이 공개하고 있는 통계를 보시면요.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환자 가운데 약 2,000명 전체의 22.3%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알 수 없어 경로를 조사 중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는 역학조사라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검사를 직접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CR 검사와 함께 타액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최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PCR 검사만 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코 깊숙이 면봉을 넣는 이 방식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얻은 바이러스 양을 증폭을 시키는 게 기존의 PCR 검사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런데 새로 추가된 신속 항원 검사는 증폭 없이 현장에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원 검사는 빠르게 결과를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는 대부분 민감도가 95%, 정확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이보다는 낮아서 정부가 계속 도입을 망설였었습니다. 그럼 부정확한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혼란이 가중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감염 후보군을 추려낼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일종의 스크리닝 차원에서 해왔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런 건데 검사를 해서 10명이라도 찾으면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한 차례 추려낸다 그런 의미군요. 자, 이제 관건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격상이 되더라도 새로운 거리 두기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을 당시 교통량이 그 전주 대비 2.8%포인트만 줄어들었고요. 예. 지난 8일 2.5단계로 격상된 이후에서야 2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보게 되는 역시 기준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올렸다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경각심대로 못 주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자체도 미미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점잖게 해서는 방법을 만들 수 없어요. 결국 심리 방역이 무너진 게 커 보이네요. 자, 이채연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